우리 오늘도 벌어졌다. 어, 일찍 왔네. 일찍 끝났네. 아니, 경리는 요즘 일할 만해? 아, 네. 좀 힘들어요. 왜? 일이 저랑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네. 일한 지 그래도 1년 됐나? 네, 1년 10개월. 아, 그래? 네, 아, 그렇게나 오래됐는데. 네. 야, 저보다 훨씬 오래됐다. 그런데 아직 모르겠어? 내가 지금 1년 넘게 다니면서 이게 처음이야. 아, 진짜? 어. 거기는 이제 뭐 그 공채는 아니고 약간 비정규직이잖아. 네네네. 처음에는 알바로 들어갔다가 팀장님이 좀 잘 봐주셔서 갑자기 걔한테 저는 어떠냐고. 어, 일도 배울 겸 괜찮겠다 했는데 그게 1년 10개월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다 2년 채우고자 하고. 그러니까 진짜 계약직이 2년이 한도일 거 아니야? 네. 그거 하면서 다른 데 준비 같은 거 안 했어? 했죠. 그래? 근데 안 됐어? 뭔가 아까웠어. 채워야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다른 데 이직할 때 1년은 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2년의 경력을 인정 해주니까 좀 기다렸던 것 같아. 영훈은 이번에 그 면접 봤다 그랬나? 그거 어디야? 홈플러스. 홈플러스야? 근데 그게 정식 면접이 아니다 그러지 않았어? 우선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차피 그냥 뭐 다 쓰니까 쓴 거라서. 아니 근데 유통 쪽은 좀 강력 높잖아.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일부러 많이 뽑는다고. 나갈, 어, 나갈 사람들 80% 나간다고. 그 면접 어땠어? 다 무난무난 했는데 면접비를 많이 줘가지고. 아 그래? 어 그래? 얼마 줬어? 3만 한 10만원 주는 회사도 있잖아. 아니 근데 원래 유통 쪽을 생각하는 거야? 그냥 뭐 유통도 쓰고 뭐 이것저것 다 쓰고 있지. 항상 꿈은 바뀌는 거니까. 아니, 그럼 면접에서 뭐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거 없었어? 그 GS 리테일 갔을 때 여자 스타킹 얼마나 하냐고. 기억 때는 남자가? 변 때네. 그럼 그 세 개가 이번에 붙은 거야? 이번 2017년에? 올해는 뭐 SK텔레콤이랑 롯데 하이마트. 아 인적성까지 갔어? 아 그거는 무스펙 전형으로. 아 SK랑 롯데? 그 면접 그 지원서 내고 그냥 다 붙는 거야? 붙은 거죠. 아 거기서 가수서를 자르는 게 있어? 어 SK는 500개. 근데 그게 서류가 좀 빡세? 예를 들어 거기서 붙는 사람 있고 떨어진 사람 있고 이런 거야? 엄청 많이 떨어지지. 아 그래요? 그거는 어차피 전형 자체가 컷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고 보니까. 야 그럼 많이 붙었다. 네. 운이 좋았잖아. SK 뭐 어디 계열사라고? SK텔레콤 같은. 아, 야 거기 내 친구가 거기 다니는데 한 지금 한 8년 차 됐겠다. 근데 연봉 1억이 넘어. 아파트가 도체. 그렇다. 그건 가서 면접은 똑같이 봐. 어, SK 장기 자랑 같은 거 안 해? 아 그런 건 안 했어 이제. 자기 PPT를 만들어 가는데 자기 PR을 20분 동안 하고 뭐 질문 받고. 야 그러면은 그게 된 데고 쓴 데는 어디 있었어? 쓴데 한 10개? 18개 많이 안 썼네. 왜 많이 쓴 거야? 보통 한 100개는 써야 많이 썼다고 하는데. 우린 120개, 130개 쓰고 그랬어. 정말 여기 아무도 진정한 취준생은 없네. 100개를 넘어야 취준생이 되는 건데. 학점 자체가 높지가 않아가지고. 학점이 몇 년? 저 지금 아니 근데 요즘에 안 보잖아. 학점 같은 거 잘 안 보잖아. 어, 그 LF 갔을 때 그 학점이랑 이름까지 블라인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 그래? 너는 오늘 영웅해라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뭐 이름 까먹으시고. 아, 여기 옆에 네. 앉으신 분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죄수번호 모르듯이 1637번 막 이런 식으로 보겠어. GS리테일은 진짜 이름 말고 번호 해가지고. 야 그건 심하네. 아니 근데 진짜 블라인드 하는구나 그렇게. 네 저 몰랐어. 아니 그러면 면접이 20분 동안 뭐 했어? PT 설명할게. 그냥 너 말만 했어? SK에서 이거 이 능력을 어떻게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꼬리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거 막 아, 이상한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막 연기 같은 거 하고 막 노래하고 이런 거 20분이면 어, 그거 할 수가 있나?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런 거 후기 같은 거 남기잖아요. 뭐, 기타 들고 온 사람도 있어. 너가 보내준 게 그런 애 없었어? 핑크 정장 입고 와가지고 남자가? 나 여자가. 아 그 사람? 그 사람 정도? 그리고 공대생처럼 아 네 해골티 입고 온 사람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저게 나 그때 CJ ENM PD 내가 봤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 같아. 거기 그게 자기 어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 한 15분 있었는데 거기 진짜 미친놈 엄청 많았는데 눈이 막 삐에로 복장 입고 와가지고 막 통곡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판소리 하는 애도 있었고. 너도 그때 울었다며? 나 웃었어. 그러니까 뭔가 면접이라는 게 짧으니까 어떻게든 좀 튀어보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 그래. 근데 예를 들어 그게 잘 맞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일부러 그러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좋고. 그럼 왜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더 서류보다 힘든 것 같아요. 뭐가? 날고 기는 사람들 많고. 아... 면접 때? 네. 붙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스커 있는 사람도 있고. 아, 야, 그 X 떨어졌어. 붙었대. 붙었다고 자기가 떠났어. 자, 그건 어떻게 알아? 그 이제 인터넷에다 찾아보니까. 어이 무서운 사람이네. 그 스터디 했던 사람들 보면은 스타트업 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 우리 취업할 때만 해도 그 책낸 게
티낸 게 진짜 엄청 튀는 스펙이었는데 요새는 진짜 챙긴 사람 엄청 많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명 중에 2명이 챙겼잖아. 그다음 나머지 한 명은 봉사 그룹을 세 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녔다. 아니 근데 진짜 구라는 치기 마련이야. 맞아. 이게 확인이 불가능한 구라는 여기저기서 그냥 캐치를 해서 스틸을 해야 돼. 스터디에서 듣고 면접에서 내가 얘기를 하거나. 그래 구라 제일 잘 칠 수 있는 게 봉사활동이잖아. 그거는 딱 PPT를 키워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팩트 기반으로 해야 돼. 진짜. 사진도 넣고. 그거 합성해서 넣어야 돼. 그래 나는 막 되게 떨고 이랬는데도 붙을 때가 있고 솔직히 잘 본 애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니까 그 면접에서 말하는 기술보다는 그냥 뭐 결론 내린 것 같아. 교감? 진짜 교감이라고 하는데 계속 되게 간절하게 쳐다봐 봤어. 윙크하고. 이 새끼 이거 뭐야 면접 볼 때 한번 그 지퍼 고장 나갔고 이게 열려 있었다 그러더라고. 면접관이 그걸 물어봤대. 왜 그 모양이냐고. 나 아무튼 그 친구 너 붙었지 그때도. 그게 일종의 교감이었지. 약간 어필하는 방식의 차이야. 자소서는 혼자 하면 되는 거지만 면접이 같이 있는 거니까. 요즘 자소서도 써주는 사람들 많잖아. 사실. 응 맞아. 얼마가 20만 원인가? 그래? 너 많이 받는다고. 야 우리가 써줄게. 5만 어? 그럼 합격률 진짜 높아? 저도 모르겠어. 제 친구는 떨어졌어. 아 진짜? 네. 그럼 돈은 내가 아니니까. 아니, 돈은 이제 빠이빠이죠. 그 키워드 몇 개 던져주면 그걸 써주고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는 근데 그 누가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어, 생각보다 많아. 아, 그래도 진짜? 선입.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봐? 너는 그 추억 강의나 이런 거 안 봤어? 요즘에 돈 내고 듣는 컨설팅 이런 거 있잖아. 네, 저는 그게 안 했고. 철수사 전생 취업박 결혼? 아, 그건 봤겠지? 아, 그 명강이죠, 진짜. 아니, 그럼 너는 그 준비를 그냥 스터디로만 이렇게 준비한 거야? 스터디도 안 하고 그냥 친구들 자소서 보고. 야, 그게 진짜 잘 쓰나 보다. 아, 근데 사실 합격 자소서나 이런 거 보면은 대충 어떻게 짜야 되는지 맞아. 나오니까. 진짜 우리가 취업 준비한 방식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머리가 좋네. 취업박 결혼 보면 나오니까 또. 넌 되겠다. 근데 금방 나올 거야. 그렇죠. 야, 근데 그 가고 싶은 기업이 없어? 롯데에 가고 싶었는데. 롯데? 야, 그 마우스만은 기업 중에 롯데? 야, 밑거름 몰라? 믿고 거르는 롯데라고? 아, 근데 그 거기에서도 계열사가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 예를 들어 뭐 거기 어디야? 하이마트. 하이마트? 아씨 거기. 근데 넌 그냥 유통적으로 되게.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똥똥 찾아 들어가? 넌 더 소중한 존재야. 머리 이렇게 잘하게야. 대기업 나는 대기업 맨들어가게 행동해야지. 내가 들었는데 롯데랑 CJ가 일은 진짜 많은데 엄청 연봉이 짜다. 맞아 맞아. CJ랑 롯데가 진짜 투톱이지. 하이마트가 롯데로 넘어가면서 평균 연봉이 3천만 원인가 그때까지. 아 그래? 근데 도대체 왜 가고? 한번 들렸다 나오고 싶어서. 아, 그래? 대기업이니까. 그냥 메인 가보다. 누나는 저 이따 나왔잖아. 내가 있던 데가 롯데라서. 아 진짜로? 있었는데. 하이마트 너무 가까운 얘기라서 해서. 롯데 그때 왜 롯데 갔어? 나 그냥 붙어서 그냥 들어간 거야? 어땠어? 그러니까 딱 롯데 유통에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오래 할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찾고 싶어. 근데 너무 짧게 다닌 거 아니야? 왜요? 1년? 아, 1년 다녔어? 힘들게 다녔는데. 아, 2년? 오래 다녔네. 너무 지금 얼마나 나 진짜 처음이야. 1년 넘었어. 1년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하루하루 역사야. 하루하루 기록 갱신하는 거지. 그럼 왜 다 그만뒀어요? 뭐. 이유를 너무 알고 싶어. 그만두는데 이유가 없어. 근데 한번 그만둬 봐야 돼. 그만둬 본 적 있어? 없어? 한번 해봐. 한번 그만둬 봐야 돼. 약간 중독돼. 처음에 회의에 비싼 데 간다? 너 잘해. 일 잘한다니까. 너 계속 안 간다 그러면 뭐 다음날 네가 어디 간다 그래. 너 한 대는 못 가.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야. 채찍과 당근이야. 그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2개월 정도 남은 거야? 네. 정부를 전환 여부를. 야 약간 그 미생 그거네. 완전 미생. 너무 난 줄 알았어. 아니야? 진짜. 야, 그러면은 혹시나 안 된다면은 뭐 계획 있어? 제주도 한 달 살이. 제주도 한 달 살이. 그러다 이효리 되는 거야. 애들이 막 너 아이유 아니라고. 그래 정말 한 달은 인생에서 티끌이더라. 그거 취업 준비를 해야겠네. 그렇죠. 지금 중국어랑 토익이랑 다 만료돼가지고. 야, 제주도 가면 근데 중국어 할 줄 알면 거기서 알바나. 그래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알바하면 되겠다. 지디카페에 취업하면 되겠다. 뭐 그 뭐야 샹들리에 깨면 뭐 중국어로 뭐 위험아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힘들었던 건 없어? 약간 내가 비정규직이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 그래서 그게 약간 그게 서로 위축된 느낌. 비정규직이라고? 그니까 정직원들끼리 회의를 따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일하다가 정규직들이 얘기 일을 회의하면은 우리는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업무 하다가 이거 왜 몰라? 뭐 안 해주셨는데요? 나는 그런 회의에 오히려 빼주는 게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예를 들어 그 회의 끌고 들어가면 나는 제대로보다 돈도 안 받는데 왜 똑같이 회의 들어가게? 이런 생각하고 빼면 나 비정규직이랑 차별하는 건 뭐야? 근데
약간 자기들이 비정규직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든 좀 자기가 유리하게 생각을 해야 돼. 어. 비정규직이면 일을 그렇게 과하게 주고 그러진 않잖아. 근데 우리 팀이 유별나게 되게 힘들어요. 전원 믿기로 엄청 시킨다니까. 아 그러니까요. 야근 몇 시에 퇴근해? 평소에 진짜 야근 별로 안 해. 6시 반 퇴근. 아 그래? 근데 진짜 9시간 중에 분유장 1시간 빼고 계속 앉아서 계속 일만 해. 야 이런 시간에 일을 해야지. 뭐 할 거야? 난 오늘 한 2시간 일한 거 같아. 야, 월급 못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아 회사에서? 응. 너 말하는 거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능력일까요? 아니 사람이 편하게 놀지. 사람이 편하게 놀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뒤에서 다 욕해요. 그래? 그것도 견뎌내는 능력인 거지. 맞아. 일 안 한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야 진짜. 그럼 월급 높은 일도 다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일하면서 예를 들어 뭐 연봉이 좋은 데가 좋나 아니면 복지가 더 잘 챙겨줄 그런 데가 좋나? 좀 반반? 근데 돈 많이 주면은 좋긴 하지. 반반 없어. 뒤에서 막 상사가 채찍 때리면서 일하는데 연봉을 막 진짜 막 1억 주는 거야. 하루에 막 23시간 정도 일하고. 최저 연봉이 어느 정도래? 네? 원하는 최저 연봉? 3,200? 3,200? 그 어때 경기는? 연봉 복지? 연봉 복지? 아! 연봉. 연봉이야? 네. 어. 그럼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초봉으로? 초봉으로? 똑같이 3천 이상? 3천 이상 받고 좀 쉽죠. 아 소박하네 그래도. 그럼 그렇게 3천 이상? 한선이니까 그게 3천 한선이야? 아 그쵸 한 한선. 그럼 장한선이 3천이겠어? 그래. 한 아 나 지금 소박하다고 생각한 거야? 생각이 왔어 보니? 저는 무조건 복지. 복지야? 저 3천까지 생각했어. 복지. 최대. 너 나랑 일하자 그러면. 그러게. 누가 한 달에 한 3만 원 주겠지? 한 2,800? 그 정도가 제일 만족할 수 있어. 아니 그럼 비정규직으로 평생 일하는 것도 괜찮겠네? 맞아. 그러게. 그건 좋은데 싫은 건 약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비정규직은 안 잘려. 안 잘려. 계약 기간은 채우고 이제 그게 연장이 안 되는 거지. 아 근데 야 그러면은 그 이런 막 택하는 기준이 있잖아. 직장 택하는 기준. 네임밸류도 있고 연봉, 복지, 칼퇴, 근무직. 제 생각에는 신입사원 때는 네임밸류 따지고 거기서 만약 합격을 해서 일을 한다면 일을 하고 이직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네임밸류. 그러니까 일단 좋은 진짜 네임밸류가 그냥 자기 만족 그게 아니라 그 진짜 커리어적으로도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대기업만 다 주고 이름 못 들어보면은 쓰질 않아요. 아 그래? 그런데도 이제 다 쓰게 될까? 형태도 그 만약에 서류 붙으면 떡방 이런 거 만들어 있어요. 응? 나 어릴 때는 스마트폰이었어. 같이 면접만 봤는데 그 면접 보는 애들끼리 막 단톡방 만들고 그러더만. 근데 그 200명, 300명씩 모이잖아요. 되게 시끄러워요, 막 거기에서. 맞아, 그렇겠지. 근데 막 이상한 이야기도 많고. 야, 우리 초대해주면 안 돼? 근데 막 진짜 찌라시가 너무 많아요. 영어 면접 본다고 막 그랬던 애도 있고. 불화였어, 그게? 불화였어. 아, 일부러 그런. 어, 미친놈이네. 아, 저 이거 서류. 얘가 그랬거든. 이 새끼가 맨날 그런 거 했어. 그러니까 닥치에다가, 닥치에다가 막 그 회사 진짜 완전 미친 회사니까 가지 말라고. 인명 게시판에다가 뭐 예를 들어 마감일 물어보는데 다른 날 적어주고. 근데 진짜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점점 진화하네 세상이. 그러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았으면 정말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헬조선 권한을 능력 없고 백도 없는 신사숙녀다.